부상을 입었습니다. 부상자들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정확한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끔찍해라. 아, 미친. 왔네. 피해자입니다. 그 자리에서 자살 기도했고요. 경찰이 이쪽으로 오는 중입니다. 실례지만 어디 소속? 배드 주위로 커튼 치고 경찰 외에 누구도 출입 못하게 하세요. 네, 선생님. 괜찮으니까 손 떼고 가보시고. 예? 아, 하지만... 안 죽어요, 걔. 이게... 어딜 도망가? 눈 떠. 기다렸잖아. 왜 늦고 난리야, 주인공처럼.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지? 뭐라도 된 건 나야. 넌 아무것도 아니고. 비유하자면 내 주차 공간에 네가 차를 개 못같이 대놓은 거랄까? 그래서 내 기분이 개 못같네? 차 빼시라고. 몰랐겠지만 멸망은 너의 권한이 아니라 나의 권한이거든. 네가 함부로 내 권한을 휘둘렀으니까 나도 좀 그래볼까 하는데. 잠시 너에게 내린 멸망을 걷어가지. 걱정 마. 때가 되면 돌려주러 올게. 아마 너는 그날만을 기다리게 될 거야. 이제부터 멸망보다 더 지독한 게 뭔지 알게 될 테니까. 삶이야.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. 이상입니다. 차라리 사형시켜! 사형시켜! 사형시키라고! 찍어내자! 찍어줘! 피고인! 내가 맞다. 인간은 여전히 하찮다. 나 따라다녀? 그럴 리가. 나 되게 바쁘거든. 재밌나 봐. 누구 살려주는 척하고 다니는 거. 재미없진 않아.
지금 상태면 길어야 3개월이에요. 당장 치료받아야 됩니다. 보지마. 볼 게 못 되니까. 움직이지 마! 움직이지 마! 죽여! 죽여! 돌려줄게. 내가 가져간 거. 내가 그랬잖아. 날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. 모두 날 원망하거나 원하지. 혹은 두려워하거나. It's about to fall off. We are made. I'm sorry. 눈물이 나. Yeah. 어둠이 내려와 사라져가.